안녕하십니까, 엄선입니다. 자, 우즈벡 출국을 위해서 달러를 좀 찾으러 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차량, 제 차로 이제 길막, 길을 막아두고 오려고 했는데, 이틀 전 저녁 제가 올라오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구청 공무원들이 올라와서 검토하고 조치를 취하겠다 하고 갔답니다. 그래서 일단 제 차량은 막지 않는 걸로. 그렇다 해서 또 이제 개방하는 건 아니죠. 측량하고 이제 말뚝 또 쇠봉을 박아놨기 때문에 그 사이로는 진입하기 힘들 겁니다. 또 판넬을 풀고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앞집에 이야기 했죠. 들어가는 거 보고 나면 바로 차량으로 막아버려라. 며칠 전에는 제가 들어가는 걸 보고 나올 때 그래도 차를 세로로 됐기 때문에 나갈 수 있게 해줬습니다. 이제는 측량이 완료됐기 때문에 뭐 CCTV 할 게 없다. 가로로 돼버려라. 아, 일단 우즈벡 잘 다녀오겠습니다. 잘 다녀오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조언도 해주시고 걱정도 해주신 그에 대한 상 제가 다녀오면 확실하게 조져버리겠습니다. 저는 진짜 작년에 측량까지 하고 다투지 말고 잘들 다니라고 그만큼 해드리기까지. 그리고 내 땅을 밟고 들어가는 게 확실하다는 거 측량을 해놓으면 알 거 아닙니까? 아, 그 말뚝을 빼고 길을 막고 이 사단을 냈으니 자기가 어느 정도 책임감을 안고 갈 자신이 있으니까 그랬다고 생각합니다. 자, 우즈베키스탄 잘 다녀오고 다녀와서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도 이 산지법 그리고 도로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배울 수 있도록 확실하게 즐겨보겠습니다. 또한 제가 우즈베키스탄 나가서 여러분들 우리 임산물 수입 수출에 대한 정보 그리고 새로운 정보 이렇게 올리는 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잘 다녀오겠습니다. 자, 인천공항으로 출발합니다. 달러 찾고 인천공항으로 출발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소식 전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